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아주 기상천외한 좀 징그럽고 신기한 동물 관련된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원래는 이런 영상을 촬영을 안 하려고 했지만 와 이거는 꼭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과연 어떤 영상들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시죠? 기대가 되신다면 뭐부터 해라?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레츠 삐리빠리뽕. 자, 여러분들 동영상 보기 전에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남성 뒤에 지렁이인지 아나콘다인지 구별이 안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징그러운데 만약에 이 아저씨가 이게 지렁이든 아나콘다든 내 등 뒤에 아나콘다 지렁이가 수천 마리 있었다, 이만한 친구들이 있었다 라고 하는데 말만 하면 믿겠습니까? 절대 못 믿죠. 이래서 자료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진이 있으니까 보면은 와 대박 이거 진짜야? 이렇게 믿을 수가 있잖아. 오늘 제가 그래서 어떤 동영상을 준비했냐? 동영상이 촬영이 되지 않았더라면은 믿기 힘든 그런 영상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죠. 과연 얼마나 진짜로 무섭고 소름 끼칠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et's go. 어떤 영상일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어인데요. 와, 뭐야? 방금 낀 거야? 뭐야? 어머, 오줌이라고? 이게 방구 아니야? 자, 상어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와, 나는 이거 내려가가지고 상어 막 보는 거 있잖아, 나 절대 못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돈 주고 해? 이런 체험하는 것도 엄청 비쌀 텐데 여러분들이라면은 30만원 주고 상어 보실 수 있다 없다? 아, 저는 절대 못 볼 것 같습니다. 아니 돈까지 투자하면서 내려가서 상어를 직접 본다? 와,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봐도 약간 이제 똥 싸거나 똥 싸면서 방구가 나온 것 같은데, 와, 여기서 상어가 똥이나 방구를 다 끼자마자 물고기들이 달려옵니다. 왜 달려올까요? 와, 진짜 좀 그렇긴 하네요. 와, 이런 부분은 진짜 촬영이 돼 있어서 다행이지 촬영이 안 돼 있으면 믿을 수 있겠냐? 상어가 내 앞에서 똥을 쌌어, 믿겨지냐? 하면은 저는 야 구라 좀 치지 마, 어떻게 상어가 너 앞에서 똥을 싸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럴 것 같지만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 와, 진짜 A legend of a legend다. 자, 두 번째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응? 죽은 거 아니야? 죽었어요, 이건 딱 봐도. 이 몸통이 거의 없어가지고 죽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게 움직이고 살아있죠? 헐, 소름 돋아. 이게 믿겨지나요? 다 죽은 벌레가 걸어다니는 거지? 이게 몸은 없어도 이 머리가 남아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건가? 솔직히 못 움직일 것 같은데 이 벌레는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은 뭔가 악착같이 살아남겠다라는 걸, 와, 이렇게 보니까 좀 가엽긴 하네요. 와, 이만큼 몸이 없는데 움직이는 벌레 영상을 봤습니다. 내가 인식을 못하면 그럴 수도. 와, 아 내가 이제 아 내가 내 몸이 날아갔지만 이 뇌에서 인식을 못한다, 약간 그런 말씀인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님들 내가 여기 지금 배가 뚫린 거야. 배가 그냥 뻥 하고 뚫려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움직이는 거야. 그냥 거의 좀비야. 이건 지금 좀비벌레라고 봐도 무방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세 번째도 한번 볼 건데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여성분이 바다 속에서 문어를 만난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문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하죠. 아, 문어가 팔에 붙어 있는 거구나. 와, 근데 이거 진짜 위험하다고 하던데. 아니 이게 사실은 저도 이야기 들은 적 있거든요. 그 스쿠버 다이빙 할 때 이렇게 문어나 뭐 이런 친구들이 붙으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얘는 조금이라서 다행이지 만약에 큰 문어가 그 다리 같은 거 잡으면은 아니 못 올라온대요. 그대로 진짜 익사 당하는 거야. 그 해녀분들인가? 해녀분들이 작업하시다가 발에 뭐 묶이면은 실제로 죽음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바다가 엄청 무섭대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쿠버 다이빙을 해보고 싶긴 한데 이런 상황이 올까 봐 못하겠더라고. 맞아, 칼을 가지고 다닌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사실 스쿠버 다이빙 같은 경우는 산소통이 있어서 오래 숨쉴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해녀분들은 그 산소통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칼이 있어도 이런 큰 문어가 붙으면은 와 진짜 이게 컨트롤이 안 된대.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바다 쓰레기. 바다 쓰레기 같은 게 진짜로 발목을 잡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예, 이게 진짜 작업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바다 생명체도 힘든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보니까 여러분들 바다 놀러 갔을 때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딱 봐도 굉장히 극혐이죠. 얼마나 극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지렁이야? 와, 지렁이가 어딜 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지렁이가 어딜 가는 거야? 와, 혹시나 밥 드시면서 보시는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징그러웠다. 근데 이 수많은 지렁이들이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아, 지진 전에 이제 얘네가 대피하는 거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이런 벌레 친구들이나 새 이런 친구들이 지진 전에 딱 알고 도망간다잖아. 얘네도 그래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땅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 번에 도망가는 건가? 와, 근데 와 이게 진짜 말이 되냐? 야, 수천 마리의 지렁이가 한 번에 움직인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네요. 와, 너무 싫어. 마지막 영상은 얼마나 믿기 힘들 정도의 충격적인 영상일지 바로 한번 볼 건데 지금 여기서만 봐도 수천 마리의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진짜 말이 안 돼요. 이게 믿겨지십니까? 바로 한번 보도록 하죠. 와, 다 물고기야 저게? 뭐야 이거? 아니 이게 다 물고기야. 와, 이거 뭐 물에다가 방사능 푼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다 심지어 해파리까지. 아, 번개 쳤다고? 아니 번개 쳐서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수천 마리의 물고기와 해파리가 죽어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요. 와, 이거는 진짜 동영상이나 사진이 아니라면은 절대 뭐못 믿을 것 같아요. 딱 봐봐. 야, 나 바다 갔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은 물고기와 해파리가 죽어 있었어. 야, 구라치지 마. 그게 말이 되냐? 근데 자료가 있으면 말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친구들에게 뭔가 자랑할 때는 자료를 준비해가라. 오케이? 여러분들은 어떤 사진과 동영상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좋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빠이.